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아트 체인지업 사업 참여들을 위한 저작권법 강의를 맡은 최승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작권법 기본 기초 강의에 이어서 사례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그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것이 궁금해요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사례를 여러분과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처음으로 같이 공부해볼 사례로 무용 공연에 사용된 가야금 연주곡 이것을 어떻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사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가상 사례는 이렇습니다. 가야금 연주단의 곡을 연주하면서 연주음악에 무용이 들어가는 공연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동영상을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이 동영상을 제작한 사람이 누구로부터 어떤 허락을, 어떤 권리처리를 해야 될까요? 라는 가상치리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완성된 그 동영상 중에서 가야금을 연주하는 그 장면이 있다. 그게 동영상으로 촬영이 되었다. 그 옆에서 무용가의 안무가 있고 무용가의 안무와 가야금 연주자들의 연주 장면이 같이 녹화가 돼서 동영상을 만들었다. 이 동영상을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에 어떤 권리가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가야금 연주곡 예를 들면 가야금을 연주한 연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주자가 연주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현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인적권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가야금의 곡이 아주 옛날 곡이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저작권이 살아있는 저작물이라고 가정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작곡자의 저작 재산권이 여기에서 이용이 된 겁니다. 즉 작곡 저작물이 여기에서 공연이 되고 녹화가 된 거니까 복제가 된 겁니다. 즉 작곡 저작권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가사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만약에 가야금 병창을 했다면 가사가 있기 때문에 작사 저작권도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은 가사가 없이 병창이 없이 그냥 멜로디만 연주했다는 전제하에서 분석을 하면 작곡 저작권만 일단은 저작권자의 권리로서 숨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곡을 녹음해서 만약 음반을 만약에 트는 방식으로 무용이 옆에서 공연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음반 제작자의 권리도 여기에 숨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용 유형에 따라서 그냥 상업적 가야금 연주 음반을 트는 것이 아니라 연주자가 실제 공연 방식으로 라이브 방식으로 연주를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가야금 곡의 작곡자의 작곡 저작권과 그 가야금 곡을 실제로 연주한 가야금 연주자의 실현자의 권리에 대한 권리 처리가 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라이브 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가야금 연주자의 그런 그 연주가 녹음이 된 상업용 음반을 틀어놓는 방식으로 만약에 진행이 됐다 한다면 여기에 더해서 음반 제작자의 권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작권이나 저작인적권이라는 것은 내 허락 없이 복제하지 말고 내 허락 없이 전송하지 말고 내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만들지 말고 내 허락 없이 방송하지 말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저작권자의 권리입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작곡 저작권이나 실현자의 권리를
내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 유형에 맞는 권리, 허락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주 장면을 직접 녹화해서 동영상을 만든 후에 유튜브라든지 SNS에서 올릴 경우에는 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주 장면이 라이브로 진행되었을 때는 작곡가와 연주자의 권리에 대한 허락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녹화해서 동영상을 만들고 유튜브에 올렸다는 것은 어떤 이용 유형이냐? 일단은 연주 장면이나 녹화했다는 건 뭐냐면, 녹화했다는 건 뭐냐면, 그 하드 드라이브에 그 음악이 복제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튜브나 SNS에서 올린다는 건 뭐냐면, 전송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라이브 공연일 경우에는 가야금 곡의 작곡자와 연주자에 대해서 복제, 전송에 대한 권리 허락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용 유형이 이게 아니라 라이브가 아니라 무용을 옆에서 공연을 하고 연주자가 나온 게 라이브가 한게 아니라 그 연주가 녹음되어 있는 음반을 만약에 틀어서 그에 맞춰 가지고 무용 공연이 이루어진 것이 동영상으로 녹화되어서 유튜브에 올렸을 경우를 가정하면 이때는 약간 다릅니다. 이때는 적어도 저작권자, 작곡 저작권자의 공용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음반이 틀어져서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관객이 있는 자리에서 만약에 이게 음반이 틀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공연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공용권에 관한 허락을 별도로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업적 음반을 다수의 대중 앞에서 틀었다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저작권법이 공용권을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이 인정을 합니다. 공용권을 이용 허락 없이 그냥 그 다수의 대중 앞에서 틀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작권자에만 국한하는 것이고 거기에 상업용 음반에 녹아 있는 음반 제작자나 연주자의 저작 인적권자로서의 권리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상업적 음반을 틀었을 경우에 다시 정리하면 공연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연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연권에 관해서는 작곡 저작권자에 대해서는 허락 없이 돈 보상하지 않고 공연을 할수 있지만 실현자나 음반 제작자에 대해서는 허락을 받지 않고 실현 부분이나 음반을 공연할 수 있지만 다만 돈은 줘야 된다. 보상을 해야 된다. 이거 이른바 공연 보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공연권에 관해서는 이러한 권리 처리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연주 음반이 있고 상업용 음반을 틀어놓고 무용 공연을 하는 것을 녹화를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릴 때, 이때는 새로운 행위가 들어가게 되는데 전송 행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전송권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 보상 청구권과 다른 개념입니다. 새로운 행위 유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곡 저작권자와 실현자, 음반 제작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그 각각의 행위 단계, 행위 유형마다 권리 분석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허락을 얻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로 뭐냐면 요번에 이제 그 무용 공연을 위해서 기성의 곡이 아니라 새롭게 이 무용 컨셉에 맞춰서 작곡가한테 의뢰를 해서 곡을 받았습니다. 그 곡을 받아가지고 연주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그 가야금 작곡자의 권리는 이 가야금 곡에 작곡 저작권 누가 갖느냐의 문제인데 내가 의뢰를 하고 돈 200만을 줬으니까 그 작곡 저작권은 의뢰한 나한테 귀속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원래 작곡을 난 작곡자한테 귀속이 되는 것인지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간혹가다 혼동을 합니다. 내가 200만을 줬으니까 당연히 작곡자 정권도 나한테 넘어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작곡을 의뢰해서 받은 것을 이른바 곡비라고 하는데 그냥 용역대금과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것이고 용역대금만 지급한 것이고 작곡은 작곡을 창작한 사람한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을 곡비의 개념과 저작권자로서의 저작권을 양도받는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계약을 할 때 200만 원에다가 약간 돈을 얹어줘서 저작권을 완전히 양수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이 곡을 꼭 후속 공연을 위해서도 저작권을 내가 확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작곡가 사이에 어떤 계약서를 통해서 저작권을 양도받는 그런 형태의 계약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가야금 연주곡이 있고 옆에서 무용을 하지 않습니까? 무용을 하는데 그게 현대무용의 형태이든 아니면 고전무용의 형태든지 간에 이번에 새롭게 안무가 창작 안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무용이나 안무도 별도의 저작권이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그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샤이보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댄스 음악에 맞는 댄스가 나오게 되는데 방송 댄스 학원에서 그 주의 인기 가요에서 탑 뭐 3에 오른 곡의 안무를 방송 댄스 그 수강생들한테 이번 주는 이 곡이에요 하면서 계속 그 안무를 따라하는 형태 배우는 형태의 그 안무 강습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샤이보이의 안무가가 이 방송 댄스 학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러면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안무에도 저작권이 있느냐. 그리고 저작권을 갖기에 충분한 창작성이 있느냐. 남의 것을 베낀 그 창작물이 아닌 건 아니냐. 라는 것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은 샤이보이의 그 안무는 비교적 단순한 그런 몸동작의 결합으로 되어 있지만 충분히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다라고 본 겁니다. 안무 저작물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을 허락 없이 그 방송 댄스원에서 그대로 재현해낸 거잖아요. 공연해낸 겁니다. 안무. 공연을 내고 이것을 만약에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다 한다면 복제 및 전송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안무도 저작권이 있다. 그럼 안무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 당연히도 안무를 창작해낸 안무가한테 있는 겁니다. 이 무용극을 총괄 지휘하는 감독과 어떤 그 사업자가 이번에 이 안무가한테 창작 안무를 의뢰를 하면서 안무비를 줬을 수 있습니다. 안무비로 300만을 줬다. 300만을 준 거에 안무비가 안무 저작권을 양수한 건 아닙니다. 아까 말한 음악에서 곡비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곡비와 안무비, 일종의 용역대금 비슷한 겁니다. 정 내가 그 안무 저작권을 확보하고 싶다면 반드시 계약서나 합의서에 안무 저작권이 양도된다라는 것이 반드시 명시되어야지만이 안전하게 저작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런 벤처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 그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들의 여러 가지 곡들의 다 안무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그 일종의 앱을 개발을 했어요. 그 안무를 일단 틀어주고 그 안무를 보면서 내가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해서 똑같이 따라하는 정도에 따라서 점수가 부과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약간 게임을 만든 거죠. 그랬을 때 그 안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런 게임 어플을 만든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허락이 되느냐? 결론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안무에도 저작권이 있는 것이고 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어플을 실행시키게 되면 전송권 침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복제권과. 그래서 안무 저작권의 전송권과 복제권은 이 경우에도 매우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첫 번째 사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